여섯 분을 선발한 이유. 자, 그러면 그 용진 씨하고 은지 씨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. 이게 되게 예능 출연자들의 고령화라든가, 근데 많은 PD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했고, 그렇다면은 지금 젊은 예능인 중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. 근데 되게 한동안 많은 그 PD들이 그 용진 씨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, 네, 많이 했었고, 그런 부분, 그게 이제 남자 쪽에서는 용진 씨고 여자 쪽에서는 이제 은지 씨가 되어가는 느낌이고,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에이지를 좀 젊게 가고 싶었고,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텐션이 높고 좀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여전히 예능이라는 부분을 계속 각인시키면서 이걸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. 근데 그 역할에는 이용진, 이은지만한 지금 현재 폼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고, 네, 그래서 섭외를 했고요. 근데 존박 씨는 뭐 최근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엄청 잘하셨고, 그냥 제가 서치했을 때, 네, 아주 본인도 되게 재밌는 사람이지만은, 그러니까 예능적으로도 굉장히 단련이 돼 있는 사람이지만은 엄청 똑똑하고 뭐 한자 이런 건 잘 몰라요. 뭐 속담 이런 거 되게 약점이 있긴 하지만 뭐 용진 씨가 도사니까 또 그런 거는 그런 거를 서로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박 씨를 섭외한 거고, 혜리 씨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봤습니다. 혜리 씨가 그 놀라운 토요일 할 때, 아, 한 명의 그 새로운 예능 캐릭터. 예, 캐릭터의 출연이 프로그램을 이렇게까지 캐리하는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, 그 이후에 제가 했던 그 하여간 좀 많이 그러니까 놀라운 토요일에 이제 메인 PD였던 이태경 PD한테 항상 혜리 씨에 대해서 그 추적을 했죠. 예. 그래서 혜리 씨는 그 방탈출 팸이 있어요. 그 놀토 제작진하고에. 그래서 태경이가, 아, 이태경 PD가 방탈출이 진짜 좋아서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잘 보낸 겁니다. 그래서 혜리 씨를 계속 감시하도록 잘하는지 알아봐라. 근데 어쨌든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고 어쨌든 그렇다. 근데 정작 그 제가 요청할 때마다 들어주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해밀이 예체파 할 때도 네 계속 지켜봤고 해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짜 네 한 단계 업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막내도 확 막내로 가자. 어쨌든 에이지 낮출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출이 좋아하는 네 어린 에이지의 그 저걸 쭉 찾았는데 카리나가 추리 소설을 좋아한다고 부들부들 떨면서, 네 카리나는 뭐 카리나니까 네 당연히 예 지민인 지민이니까 네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해주면은 이 프로그램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으로 섭외를 했고, 카리나 씨는 잠깐의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아무래도 또 네. 스케줄을 꽤, 확대하기 때문에 꽤 기다렸어요. 네, 꽤 기다렸는데 어쨌든 답이 와서 너무 좋았고, 도훈 씨는 그 지구마블 세계여행 2에 그 게스트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빠니보틀 씨하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인터뷰하려고, 그러니까 출연할지 말지 인터뷰하려고 왔었는데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다른 방에서 저희가 이제 김도훈 씨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. 보고 계셨군요. 네. 근데 느낌이 뭐랄까 그 뭐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승기 씨를 보는 것 같은. 아, 그냥 굉장히 맞아요. 어떤 느낌? 그러니까, 예, 어린데 어리버리하지 않고 톤도 밝고 예의도 바른데 매길 줄도 알고 샌드백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뭐 가리는 거 없고 네 그래서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진짜 대성할 예능 인재다. 약간 뭐 드라마 당연히 배우로서도 너무 잘 되실 거고 이미 많은 작품 찍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무한한 네. 가능성. 네, 너무 좋다. 그래서 정말 그 여섯 명 모아놓고 네, 제가 너무 뿌듯했던. 네, 아, 잘 모았다. 진짜 좋다.
완벽하게 짜여진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. 정경연 PD의 그 완벽한 세계관의 마지막 조각이 아닐까 싶은데요. 네.